김인수 선수와 요코야마 선수의 73kg 이하급 MMA룰 5분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요코야마 선수는 예, 준비 자세로 굉장히 특이합니다. 1라운드. 자, 바로 압박하는 김인수. 왼손잡이 요코야마. 인사이드 킥. 다이킥 좋습니다. 김인수. 아, 역시 스피드가 좋아요. 김인수. 들어오면서 라이트. 김인수. 미드 킥. 다시 왼손 뻗어줍니다. 김인수. 라이트. 다시 들어갑니다. 자, 케이지에 계속 몰아넣고 있는 김인수. 김인수가 먼저 클린치 시도하고 테이크다운 시도합니다. 네. 자, 좋죠. 좋죠.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자, 백으로 돌아갑니다. 클린치 좋습니다. 들어서 테이크다운. 김인수 바로 사이드 탔습니다. 네. 그대로 마운트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김인수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자세 유지하면서 본인의 무릎으로, 자, 지금 슬라이딩 해주면서 예. 무릎 아주 부드럽게 올라왔어요. 자, 마운트 너무도 쉽게 탔습니다. 네. 자, 요코야마가 일단 목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김인수 선수가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 얼가매면서 이제 네. 마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체는 거의 힘을 좀 쓰지 못할 정도로 예. 네, 마지막 네, 실뜨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김인수 선수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본인의 배로 상대방의 중심 눌러주면서. 그렇죠. 사실 밑에 있는 선수는 지금 자세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해도 사실 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포지션 예. 유지하는 것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사이드에서 올라탔던 김인수. 자, 요코야마가 살짝 좀 등을 들어 보이는데요. 여전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김인수 선수입니다. 김인수가 스멀스멀 아래에 있는 요코야마의 가슴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한 것이 김인수고요. 자, 일단 눌러주고 있는데요. 김인수 머리를 누르면서 공간 확보. 파운딩! 파운딩! 자, 오른손! 오른손! 눌러줍니다. 김인수! 자, 몸 비틀면서 백! 백으로 차는데요. 자, 김인수 다리 펴주고. 네. 자, 계속해서 김인수의 압도적 포지션 게임 이어집니다. 자, 지금 하체를 죽이고. 그렇죠. 김인수 좋습니다. 자, 몸 돌려 나오면서 아 지금 빠지나요? 빠지나요? 아, 지금 아, 빠져나왔습니다. 아, 요코야마 하이킥. 자, 요코야마 뒷발킥 하이킥 위협적이었죠. 기본적으로 타격에서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인수 선수도 이 초반 우세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려줍니다. 하이킥 김인수. 자, 가라디 스타일의 브라질리언 킥. 오히려 김인수 선수가 한번 돌려줬고요. 네.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수 선수도 초반에 러시아던 리듬에서 약간은 좀 침착한 리듬으로 경기를 아 좋죠. 리듬 킥 좋습니다. 자, 옵니다. 백다운 김인수. 아, 발기술이 아주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킥캐치 이후에 감각적으로 쓰러차기 하면서 테이크다운 좋았고 네. 역시도 사이드 마운트, 사이드 포지션 잡습니다. 1라운드는 완벽하게 지금까지 지배를 하고 있는. 아, 자, 지금 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자, 몸 다시 비틀면서 백 포지션. 자, 일어섭니다. 오, 요코야마 일어서는데요. 자, 돌려내나요? 자, 김인수. 아, 오,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김인수 상위 포지션의 요코야마. 자, 지금 등을 돌리는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김인수가 한번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포지션을 빼앗겼습니다. 자, 턱을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요코야마. 자, 하지만 야, 오히려 김인수도 그렇죠. 움직이죠. 자,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오히려 역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싱글렉 잡는 김인수. 네. 자, 좋죠? 이제 일어서나요. 자, 왼쪽을 잡고 있어요. 왼쪽을 잡고 있는 김인수. 아, 틀렸습니다. 오! 미케이, 미케이! 오, 들어옵니다! 오, 미케이입니다! 오! 경기 끝났습니다. 요코야마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니킥을 날렸기 때문에 반칙 패로 아... 김인수 선수의 승입니다. 자, 지금은 반칙 패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지금 바로 반칙 패가 나오네요. 네. 일단 여기서는 반칙이 아닙니다. 네. 보시면 사실 이 최초 니킥에서 충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네. 결정적 충격을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아, 자, 지금 손, 아, 지금 손을 내렸죠. 아, 반칙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손의 위치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네. 이 발바닥 이외에 손을 지금 대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의도적이긴 하지만 이 손이 닿는 순간 그것이 그라운드 상황으로 간주가 됩니다. 닿는 순간에 요코야마 선수의 니킥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라운드라는 것이 뭐 등을 대야 그라운드가 아니고 네. 발 이외에 다른 신체 부위가 다 있으면 그 그라운드거든요. 네. 완전히 개운치는 않은 뒷맛이 남았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니킥은
상대방 앞면에 대한 느낌은 반칙이 맞습니다. 네.